있는 재강연주 지원팀의 이헌규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본부 후판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철 전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품질본부 순천 냉연생산기술팀 남창현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기술이 선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많이 당황했었죠.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론 상금이 얼마였지? 예, 찾아보게 되고 매우 기뻤습니다. 수상을 바라고 나간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같이 일했던 이제 사우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공유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단은 공모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테크데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기 아연 녹음 강판이라는 제품의 그런 품질적인 부분을 다루었었는데요. 공모전 출품으로서 가장 안성맞춤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중간 제품을 만드는 슬라브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고강도 강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많이 있었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비를 개선했던 아이템이거든요. LNG 탱크용 소재를 개발하는 거였는데요. 개발 기간을 1년이나 단축해야만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방법인 식스시그마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필수적인 공정을 제외하고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뉴노멀에 맞춰진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데이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혁신적인 분야에 대한 그 관심과 이제 노력을 기울이시는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행사를 하게 되면서 영구적으로 동영상 자료도 남게 되고 그에 따른 더 많은 인원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 발굴의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튜디오에 와서 일단은 같이 개발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술을 널리 같이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고 향후 이러한 기회들이 여러 직원들에게 공유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멋지게 꾸며주신 스태프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분들과 함께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의 영광과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신 현대제철 임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 영광에 힘입어서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제철인으로 남고 싶습니다.